자, 오늘 저희 만들어 볼 거는 이제 플라워 캔들하고 일반 이제 장미 캔들이라고도 많이 하는 그 두 가지 캔들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. 가스가 처음에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굳어서 좀 고체화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꽃을 꽂을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꽃이 다 그냥 가라앉거나 그냥 둥둥 떠다니거나 이러기 때문에. 흰색은 코튼이나 파우더리한 형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향 두 가지 각각 골라보실게요. 네, 멋있는 게 흰색으로 네, 진짜 헤드는 커피 향이지. 마지막은 제가 가장 여기 빅수하는 가장 인위적인 향이에요, 얘가. 어떤 향인가요? 네. 이 정도 색이 나왔어요. 아, 네. 네, 살짝 쭉 짜주세요. 살짝 쭉. 네. 끝까지 다 보시면 돼요. 넣어주시고 그래서 잘 섞였으면 근데 지금 얘를 합체를 시켜줘도 얘도 굳었고 얘도 굳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녹였어요. 이제 아래에서 꽂아주시고 네, 아래 쭉쭉 가운데에다가 잘 위치 보시고 정 가운데에 맞춰주시면 돼요. 구도 안 생기고 이렇게 이 정도? 네, 맞아요. 네. 실리콘 몰드예요. 이렇게 넣고 저 여기서 골라가지고 네 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막 이것저것 갖다 대보시고 어울리는 애들을 그냥 그때그때 보시면 돼요. 잘 꽂아주는 제품이기 때문에